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 아, 형! 아, 테스 형이 아니고, 아, 앙금 형! 의대 가면 행복해. 의대 가면 행복하냐는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no, no.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내가 무슨 뭐 혜미선임처럼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졸업했던 입장이에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아무튼 내 사견임. 신기해. 의대 간다고 행복할 것 같죠? 의대 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제가 의대를 가기를 제가 염원했어요, 염원. 어? 내 고등학교 친구들 알 거야. 진짜 저만큼 염원한 사람이 없다. 우리의 소원 통일? 아, 나 필요 없어. 우리의 소원? 남북 통일? 내알바 아니었어. 진짜. 근데 의대만큼 하고 싶었어요. 인성 면접 안 좋았을 거라고? 우리 때는 면접 없었다. 의대는 딱 합격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시로 추가 합격을 했는데 딱 전화로 에이? 미스터 금닥터? 판동? 원치유. 판동 원추 이럴 때 눈앞에 있던 친구랑 야나 붙었어 야와 이럴 때 이제 가장 행복했죠. 뭐이 합격의 기쁨을 어머니 아버지 누나한테 말할 때도 굉장히 기뻤고요. 의대를 갔으니까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 막상 가니까 그냥 남중남고 다음에 그냥 비슷한 데온것 같아. 똑같더라고. 좀더 심해. 남중남고 때 없었던 다른 게 생겨요. 여자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썸녀한테 차이거나 여자한테 차이면은 행복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앉아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어? 어? 둘이 썸 탔어? 너 혼자 썸 아니었어? 어? 나도 걔랑 썸 탔는데 이제 이러면서 너도? 너도? 야 너도 동기랑 술 오지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대가 생각보다 길어요. 6년이잖아요, 6년. 휴학도 잘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그리고 방학도 2주 이래요. 과외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걱정이야? 좀그 생활비랑 등록금 조금 부담이긴 해요. 특히 이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잡는데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1년에 등록금 1,000만 원이면 6년에 6천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기숙사가 없는 학교 많습니다. 다 합치면 1억 좀 넘어요, 생활비까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눈치가 보이죠. 처음에 합격했을 때만큼은 왕이야, 왕. 황제야. 근데 집에서 당당하게 아, 의대생이야 이러면서 용돈 받아 쓰고 당당하게 술 먹고 늦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본과 1학년 넘어가면은 눈치가 없게 돼요. 왜냐? 나이 먹어서? 철 들어서? 노노노.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내가 본과 가면은 내가 예과 때 그렇게 술 먹고 놀았던 이유가 엄마한테 그랬죠. 본과 가면은 나 잘할 거야. 근데 본과 가는데 어떻게? 더 못해. 공부를 난 하는데 내가 때보다 더 못해 공부를. 보통 그래요, 보통 다들. 타이슨 복싱 전설 있잖아요.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언제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링에 올라온다. 나한테 쳐맞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의대를 입학을 하죠. 본과 1학년에서 성적이 쳐맞기 전까지. 이때만큼 행복하진 않죠. 그리고 형 이제 물어보겠죠. 형 그럼 의사 됐으니까 행복하겠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봐봐, 이제 대다수가 인턴을 하는데 인턴 어때요? 주 88시간 근무하죠. 일반 직장인들 어때요? 주 40시간 근무하죠. 대기업 기준으로 하면은 주 40시간, 52시간 근무하고 350 정도 가져가죠. 새뭐 후로. 근데 이제 인턴은 주 88시간, 밥 먹는 시간도 근데 일을 해야 돼. 밥 먹는 시간 일안 한다? 그러면 이제 멱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주 100시간 일하는데 52시간 일하고 350, 주 100시간 일하고 350 정도 받습니다. 산술적 이론상으로는 두 배를 좀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거나, 그렇죠. 왜냐면 우리 상여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행복이 오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아들 어디 다녀요? 이러면 아, 의대 다녀요. 아, 의사예요. 이런 말할때 기분 좋게 가슴 웅장해지시면서, 고개는 숙이지만 가슴 웅장해지시면서 의사예요. 의대 다녀요.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집에 와셔가지고 저한테 자랑하실 때 그때만큼은 이제 행복하죠. 저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자랑했다고 엄마? 잘했어. 갑자기 밥 먹다가 학삼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유급동할까봐 막, 이거 어떻게 말하지? 손으로 안 나오는데 이러다가 엄마 자랑하고 왔다. 그날만큼 웅장해져. 일어나 거의 이만큼. 그때만큼은 그렇다 이거죠. 또는 전 진짜 의대 다닐 때 행복했던 때가 시험 끝나고 동기들이랑 치킨, 강정, 관동대 학생들 아는데 강정이 기가 막히게 김치 강정 있습니다. 김치 강정, 뭐 돼지고기, 소주, 맥주 사가지고 별의별 농담, 있는 농담 없는 농담 만들어 가면서 진짜 배꼽 빠지게 웃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이 많다 보니까 소소한 걸 가지고 되게 행복합니다. 원체 삭막한 곳이에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면은 그냥 공부랑 관련된 얘기 아닌데도 형 공부 못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게좀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되게 중요하니까. 개드립파가 몇명 없습니다. 털린 이야기 재밌죠. 야, 오늘 왜 털림? 아, 교수님이 주말에 뭐할 거냐 물어봤는데 해리슨 본다 했거든? 걔 털렸어.
뭐 하는 새끼냐고. 왜? 야, 왜? 괜찮은 답변 아니야? 아, 어제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술 먹었다 했거든. 야, 안 맞은 게 다행이네. 평일에는 술 먹은다 하고 주말에는 헬스 문다 하니까 안 처맞은 게 다행이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은 나예요. 아, 나예요. 아, 싫어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딜 가든지 그 과정에서 좋은 친구 사귀고 안 좋은 친구들은 멀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멀리하고 좋은 애들, 좋은 사람들이랑 농담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재밌고 웃고 떠들고 맛보고 즐기고 거의 뭐 캐터톱. 그렇지만 내 할 일은 잘해서 부모님을 좀 만족시켜드리고 취업을 해서 부모님한테 돈 드리고 이런 과정이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게 되게 행복한 거지 의대 갔다고 행복한 거 별로 없어요. 의대 자체는 사실 무의미하다 봅니다. 아닌데, 아닌데. 그건 네가 완전 지방의대 판동마 출신이라 그런 건데 서울 의대 간 내 친척 형의 친구의 동생은 하루하루 행복하다는데 누가 지방의대 가래? 자, 이런 댓글 달면은 너 바로 벤이야. 이런 댓글 달라 그랬어? 벤이야. 왜냐면은 나도 몰랐는데 선배들이 좀 보시더라고. 건담대 좋아, 좋아. 왜 목소리 작냐고? 아, 이거 볼륨이 낮아가지고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와서 마이크가 안.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